자, 다시 블랙입니다. 제가 지금 이호목줄로 하고 있는데 드라마를 올렸어요. 근데 여러분도 이호목줄에 올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호목줄이 가진 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 컨트롤할 능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호목줄이랑 자기의 원줄, 대, 릴,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충분히 그것이 가진 힘을 끊어지지 않고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여러분도 이호목줄에 가다 드라마를 잡을 수 있어요. 물론 그리 크진 않습니다. 한 30대 후반 정도 되고 잘하면 40대 초반까지 나가겠는데 그런 것들은 컨트롤만 잘하면 이호목줄에도 나온다. 근데 대부분 이제 드라마만 전용으로 치실 때는 이호목줄은 좀 약하죠. 지금 저는 노리는 게 이제 블랙이라 드라마가 물어서 드라마 그 문 거기서부터 줄을 한 50cm 정도 끊었습니다. 목줄을. 뽕돌은 지금 하나도 달지 않은 상태고. 아, 이건 블랙 입질입니다. 톡톡톡톡 지금 살짝 들어갔다가 견제하니까 뜨고 살짝 들어갔다가 견제하고 뜨고 이거는 블랙 입질이에요. 드라마는 이런 식으로 입질을 보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한 방에 물고 늘어지죠. 평균적으로. 야, 이거 예민하게 무네. 아, 예민한 블랙 입질. 불을 좀 크게 꼈어요. 왜냐하면 활성도를 좀 체크해 보려고. 근데 활성도는 나쁘진 않네. 제가 오늘 드라마를 이제 전문적으로 잡으려고 원줄을 상당히 굵은 걸 감아왔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데스피나 5000번에 원줄도 저기 거진 40파운드 이상 되는 거 감아왔는데 그래서 그런가 바람과 파도의 영향을 좀 받는 편입니다. 야, 살짝 잡아 당기면 다시 뜨고, 입질을 아주 간드러지게 하네. 지금은 아예 끼가 들어갔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길래 아예 그냥 더 줘보려고. 아예 견제도 안 하고 그냥 충분히 먹으라고 그냥 뒀어요. 어떤 식으로 반응 오나 보게. 자, 견제. 야, 톡톡 치다가 마네. 견제. 톡 걸었어. 오케이. 오케이. 어, 왜 이렇게 안 떠? 참네. 알았어, 알았어. 아, 입질이. 어허, 이것도 드라마네. 어허. 오늘 뭐냐. 오늘 드라마가 연타, 2연타 쳐버리네, 그냥. 나갈 때 들어서 이쪽으로 올렸습니다. 오케이. 드라마 떠 있는 거 보이죠?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네, 그 사이즈입니다. 딱 35에서 40대 초반 되는 사이즈. 요것도 파도가 들칠 때 목줄을 잡고 살짝 당길게요. 힘을 좀 충분히 더 빼고. 어서 올라왔다.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드라마 생선하기.